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력학의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파트인 스테디 프리세션에 대해서 파이널리 드디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앵글을 정의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 방법 중 오일러 앵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영상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유튜브로부터 가져왔어요. XYZ 평면 중 G축을 중심으로 먼저 푸사이만큼 회전시키고 X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그리고 이 틸트된 Z1축을 중심으로 피만큼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 표현법을 오일러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일러 앵글로 이렇게 표시된 이그 로터에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황을 앵귤러 벨라스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G축을 중심으로 psi 닷 앵귤러 벨라시티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중심으로 세타 닷만큼의 앵귤러 벨라시티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G축을 중심으로 psi 닷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이널 축인 이 빨갛게 표시된 축인 small x, y, z로 G축에서 관점에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요. 이 축의 capital omega x 이 축의 앵귤러 벨라시티는 세타 닷이 되겠습니다. 로터가 가지고 있는 x방향의 속도도 역시 세타 다시 되겠고요. 이제 y-axis는 지금 angular velocity 중에 세타 닷하고 b 닷은 y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기여란하고 이 psi 닷의 사인 성분에 해당하는 것만 기여를 하기 때문에 psi 닷 sin 세타. 마찬가지로 로터에서 본 오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z축의 경우에는 지금 프사이 닷, 축이 돌아가는 거라고 치면은 이 프사이 닷의 코사인 성분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로터가 돌아가는 거지 축이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회전축, 프사이 닷의 그 Z축 성분과 이거 자체가 돌아가는 P 닷, 지금 P 닷을 P라고 표현한다면은 이 P 성분이 들어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모먼 이퀘션을 구해보면요. 자, 복잡하지만 우리 이제 지금쯤이면 거의 다 외웠죠? 앵귤러 모멘텀, IXX, 오메가 X, IYY, 오메가 Y, IZZ, 오메가 Z의 크로스 텀들 있고요. 그것을 미분한 것이 바로 모먼트 이퀘션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로터처럼 시메트릭하게 축을 잡게 되면은 product of inertia 텀은 전부 제로가 돼서 IXX, IYY, IZZ 텀만 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IXX를 오메가 I0이라고 I0라고 하고요. IYY도 그럼 같고요. IZ만 그 로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축이기 때문에 그 축만 I 값을 갖네요. 이 I가 같지 않은데 이게 지금 요 제로는 없어야 되네요. 그러면 각각의 스몰 오메가 x, 스몰 오메가 y, 스몰 오메가 g가 여기서 구했던 거 스몰 오메가 x는 세타 닷, 스몰 오메가 y는 프사이 닷 사인 세타, 스몰 오메가 z는 프사이 닷 코사인 세타의 p를 각각 집어넣으면 이렇게 앵귤러 모멘텀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앵귤러 모멘텀을 미분한 것이 바로 각각의 i, j, k 방향의 모멘트이니까요. 이것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위에 것을 이렇게 미분하고 이 지금 그 나머지 성분들을 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X 방향의 모먼트를 다 합친 것이 바로 이러한 앵귤러 모멘텀의 체인지, Y 방향을 다 더한 것이 이러한 값, Z 방향을 다 더한 것이 또 이러한 값들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 시에서 이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했다고 치면 지금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요.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팽이가 이렇게 틸트되어 있는 것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세타도 컨스턴트한 채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프사이 닷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앵귤러 벨라스틴 존재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션 텀 0이고요. 틸트되어 있는 이 앵글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세타의 닷부터 앵귤러 벨라시티부터 엑셀러레이션까지 0이 되고요. 그리고 스피닝도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피닝의 앵귤러 엑셀러레이션은 0이고 스피닝은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 값을 여기 식에 다 적용을 해버리면 0이 될거다 0이 되고 나면 남는 것은 X 방향으로의 모멘트에 의한
앵귤러 모멘텀의 체인지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y방향과 z방향은 0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의 스테디 스테이 프리세션을 만들기 위한 이 only moment는 required moment는 x방향이다. 지금 이 x방향의 모멘트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x방향의 모멘트는 뭐에 의해서 존재하죠? 이니셜리 이쪽 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있고요. 틸트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고요. 중력이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유발하죠. 그렇고 나면은 이게 지금 수직이잖아요. 수직으로 이게 작용하니까 이것의 수직인 축으로 오메가 프리세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모멘트는 지금 mg 사인 성분이고요. 오른쪽에 y 성분 그대로 이것을 써준 것이고요. 이것을 양변에 이제 사인 다 약분하고 나면은 남는 것은 mgr 그 중력에 의한 모멘트가 요런 텀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텀, 지금 그 프리세션 하는 그 앵귤러 스피드와 그 다음에 그 얼마나 지금 로터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스핀 사이에는 지금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죠. 예, 그 컨스턴트하게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모멘트에 의해서. 그래서 스피닝이 크면 클수록 프리세션의 속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빨리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텀은 거의 무시할 수 있죠. 세컨 오더 하이어 오더 텀이니까. 그래 따라서 이 무시하게 되면은 남는 것은 결국 중력에 의한 모멘트에 의해서 프리세션이 발생하는데 스피닝이 크면 클수록 그 프리세션 레이트는 되게 작아진다라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나와서요. 이런 mg 이런 값들이 다 주어지고 프리세션 레이트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스피닝 레이트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동력학의 대장정을 이렇게 스테디 프리세션을 끝으로 마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뉴턴의 제2법칙 F equals ma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것, 그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 동력학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